예, 아까 그 촬영 중에 보니까 이 운전 중이라서 그 동영상이 끊어졌더라고요. 이제 양주 톨게이트 바로 옆에 졸음쉼터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이 들어갔는데,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도그. 네. H-O-U-N-D, 하운드 도그. 뭐, 무슨 뜻입니까? 네, 사냥개, 네, 하운드, 그래야 하운드 있잖아요. 자, 베이컨의 그 사상의 그 원류가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그러면은 그 사상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 천년 동안 캐토릭이 교황이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군림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쪽에는 루터와 칼빈이 그 사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용이하면서 인문학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또 산업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철학적으로는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 예? 데카르트가 있어지고 베이컨이 있어지면서, 예? 스피노자가 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 그루 지구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기억나죠. 네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날, 아주 실존주의에 입각한 영어로, 예, 예, 철저한 실존주의에 입각한, 예,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예.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예, 오늘라는, 예, 한 그루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너무 그, 그, 저기, 네, 그, 네, 카톨릭이라는 그 틀 안에, 그죠? 교황의, 네, 그 권위에, 아까 이야기했죠? 예, 바로 극장의 우상이 그런 겁니다. 네, 네. 예, 그죠? 그 카톨릭에 꽉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인간을 향한 경험하지 않고서야 뭐, 조상의 뭐, 혼이 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뭐, 거기에 면죄부를 팔면은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이런 허랑망탕한 그런 그 망상에서 벗어나자, 이런 쪽에서 인간의 연구가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그 예술가들은, 3대 예술가가 있죠. 레오날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그죠? 그리스 시대에 그, 하던 그 석상 그대로 조각을 만들고 미술을 하고 인간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 어떻게 카톨릭 성당 위에다가 벌거벗은 그런 그 인간의 나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인간의 정나란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인간을 또 해부해서, 네, 아주 세밀하게 그 의학적인 기술까지라도, 그가 천재 아니겠습니까? 천재니까, 네, 그죠? 세 사람의 그 천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르네상스란 말이 다시 부흥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리가 그러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옛날에 인간하고 인간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리스 그 시대도, 그죠? 로마 시대 그 석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네, 그 디테일합니까? 그런 가운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인간의 그렇죠. 본연의 모습 속에 천년 동안 우리가 그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 하면서 아까 우상 네 가지 가운데, 네, 이제 마지막에 우상 마지막 하나 남아 우상.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상은 The Idols of the Market. 마켓이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의 우상. 네, 시장의 우상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우상은 보통 우리가 하는 뭐, 어떤 장보러 간다, 쇼핑한다 할 때 그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우상이 되겠습니다. 예, 동의. 우리의, 언어, 언어적인 때문에, 언어적인 것 때문에 뭐,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다든가 그런, 우상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서 기인되는, 말 때문에 기인되는 그런, 잘못이라는 것,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하,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네. 하트부도 뭐,
어릴 때부터 서울로 자주 왔는데 내가 뭐 서울역에서 뭐 길을 물어보다가 네. 어이씨 왜 반말하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반말이 아닌데. 어허 그런데서 오는 그 오해도 네, 하나의 그죠? 네, 하나의 언어적인 네, 그 언어적인 오해. 그러니까 시장의 아, 우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공동체 네, 속에 쓰는 네. 그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 네, 네 부부도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여성이 쓰는 언어가 틀리고 남성이 쓰는 언어가 틀려요.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세 마디의 말밖에 안 한답니다. 네네. 네, 네. 네? 밥 먹자. 밥 먹자. 예. 네. 밥 먹자. 또, 또 뭐 있어요? 뭐, 하자? 뭐야? 하자는 또, 여기 19금강 방송이라서, 어, 몰라, 수준이, 그, 저, 하면은 또, 어린 천재들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 하자. 하자. 밥 먹자. 예, 그것도 하고, 그래, 자자. 이제 네, 자자. 자자. 자, 자자가 하자죠. 예, 네. 그래, 맞습니다. 밥 먹자. 그렇죠. 한 뭐, 뭐, 세 가지 말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속에서 오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여성들이 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정통에 그죠? 남녀 차별이 있었고 그죠? 그 어떤 면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많이 억눌려 있다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자기 이름 불러주잖아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하고 이러니까 네. 그죠? 이제 또 경제적으로 여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남성의 그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네. 네? 옛날 우리 그 부부 생활에서 그 저 선교사 체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트보는 물론 여성의 입장을 내가 존중을 해요. 저도 그 잘못하면 또 여성의 입장을 남성들의 편만 든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여성 앞에 지금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해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학대당하는 남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박해당하는 남자들의 모임, 고통당하는 남자들의 모임, 핍박당하는 남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름이 뭐가 좋을까 어제 줄임말을 했는데, 아, 그래서 고통받는 남자들의 모임. 고남모. 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 지어놨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말씀 중에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박해받는 남자들의 모임을 해서 박서무 근데 아 박남모 그렇게 박남모 박남모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네. 네. 좀 고남모. 좀 그러네요. 고민이 많은 남자들의 모임. 네. 고남모가 괜찮고. 제일 낫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네. 그죠. 그래서 네. 하트부가 아무래도 남자니까 그죠. 남성을 대변해서 고 남모로 했는데 고모는 뭐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회장으로 하고 우리 또 뜻이 있는 분들 우리 직원들 가운데 또 해도 되지만은 또 새로운 그 고난모의 회원들을 좀 모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통이 있으면은 바로 하트부의 고난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네, 참여해 네. 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오늘 차원 높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철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기독교 철학도 있고 그죠? 사상적 철학도 있고 그죠? 유교 철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라는 건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자 해안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학문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상으로서 이제 줄이면서 평안한 그 여행으로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 이제 나오네요.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트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y dream is fulfilled. So, young Chirag is a young man.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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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이런 식으로 뭐 고민까지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네요, 이거. 아니, 여기 이제는 이제 상담학 교수도 만나고. 이름 좀 나오면 좀 괜찮겠다, 이거. 이제 양창순 그 우리 저기 정신의학과 교수, 그분도 내가 만날 겁니다. 예, 한번 만나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정신과 계통에도 그 이시영 박사라든지 또 유명한 국립정신병원의 그 원장님 제가 다 잘 압니다. 예. 저는 앞으로 공부 쪽은 좀 임상심리 있잖아요. 심리학. 그렇죠. 공부 좀. 예, 임상심리학의 또 이부영 교수님이라고 우리 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일각에는 있으십니다. 학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지금 사업적으로도 하고 교수로도 활동하시는데 제가 그분 모셔서 하나 또 가겠습니다. 저 뭐 중고등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좀 저기에서 좀 남은 게 있어서 서울대 그냥 대학원 쪽으로 심리학으로. 좀 연구를 하셨구나. 그쪽에 그 서울대 대학원은 전공 상관없이 봤거든요. 예예. 아주 우수한 그 자문들을 모시고. 하트 방송이 민족과 결의의 방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뭐 이거 영어 번역도 우리가 해서 그죠? 쫙 나갈 수 있도록 그죠? 하고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사회 공부도 하시고 인간 탐구도 하시고 정신적인 그 분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저기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1분 지나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광고가 날리면 하트브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릴 겁니다. 하트브 방송은 전적으로 제가 매달린다면 20개 정도는 또 찍을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